자, 여러분들 티어표 빠르게 공개해 볼게요. 몇 군데 계속 조합을 좀 해야 돼서. 저는 보통 이제 블로그, 유튜브 막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자, 0티어 미도리마 신타로, 1티어 키세 료타, 카사마츠 유키오, 모리야마 요시타카, 휴가 준페이, 타카오 카즈나리, 2티어 코보리 코지, 하야카와 미츠이로, 이즈키춘, 오오츠보 타이스케, 시시다 사토시, 쿠로코 테츠야. 주인공이 2티어네요. 쿠가네이 신지, 카가미 타이가, 이렇게 2티어라고 합니다. 아, 일단 일본 것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SS티어, 황새, 가사마스, 초록, 아오미네, 타카오, 이마요시, 시라하라, 빙슈. 빙슈는 있는 것 같네요. 미도리마 신타로. 그리고 S티어, 1티어죠. 히나타 모리야마 코보리 하야카와 대평. 역시 A티어. 쿠로코는 A티어예요. 쿠로코, 화신 이즈키, 쿠가네이. 요두개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종합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나와 있는 캐릭터 중에서는 여기 있다. 미도리마 신타로. 초록. 미도리마 신타로도 0티어. 그러면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미도리마 신타로하고 타카오가 일단은 보이네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아직 오늘 풀렸기 때문에 이 티어표가 많은 정보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한국 서버 기준으로 정확히 나온 캐릭터들은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미도리마 신타로, 그죠? 미도리마 신타로가 현재 0티어, 이거 맞는 것 같고, 키세 료타, 1티어의 키세 료타, 카사마츠 유키모, 모리야마 요시타카, 휴가 준페이, 타카오 카즈나리. 여기는 타카오를 1티어라고 했는데 0티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타로하고 타카오 뽑아서 가면 딱이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입문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리셋가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뽑기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슬램덩크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슬램덩크보다 그래픽만 나은 정도이다, 슬램덩크가 질리신 분들은 할만하다라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시면, 지금 아까 사전 예약 보니까 사전 예약들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셋이서 한팀 먹고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고, 슬램덩크와 비슷한 게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